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박선아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스크 이미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FTK 이미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필요한 선행 지식은 파일 구조, 디스크 등의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은 모두 윈도우 11에서 진행하였으며 USB를 이용하였지만 기본 디스크의 파티션을 나눠서 진행하여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구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포렌식을 뉴스 혹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디지털 포렌식이란 법적 절차에서 디지털 환경의 사람이 생성한 자료, 시스템 생성 기록, 메타 정보 등을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래는 법적 절차를 뜻하는 용어이고 수사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대형 로펌, 회계법인 등에서 감사, 증거 수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기존의 증거와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삭제와 변경이 쉽다는 것입니다. 삭제와 변경이 쉬움으로써 증거의 무결성 이슈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장치의 대량의 복합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존재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원본성 이슈를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판단에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전문성에 따라 결과 검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도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으로 인해 증거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판별된다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은 흔적을 합법적, 과학적으로 다루어 법적 가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할 FTK 이미저는 디스크 이미징을 위한 도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무결성 보장을 위해 비트 단위 또는 비트 스트림으로 알려진 정확한 복사본, 즉 포렌식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디스크 이미징 이외에도 해시 리포트, 램 캡처, 삭제 파일 복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구글에 FTK 이미저라고 검색해서 똑같은 링크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구의 인터페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구를 처음 실행하시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메뉴바입니다. 메뉴바를 통해서 도구의 모든 기능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버튼을 누르시면 이 툴바에 있는 기능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 뷰에서는 화면의 모드와 관련된 것, 모드에서는 화면의, 이 파일 뷰어에서 볼수 있는 모드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툴바인데요. 툴바에서는 FTK 이미저의 기능을 간단하게 버튼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비던스 트리 뷰가 존재합니다. FTK 이미저를 통해서 증거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 이 이비던스 트리 뷰에 증거가 트리 구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트리 뷰에서 파일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파일 리스트에서 담겨 있는 파일과 폴더를 보실 수 있고, 이 파일 리스트에서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뷰어에서 파일을 헥스 모드 또는 문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칸은 속성 칸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헥스 밸류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16진수로 된 값을 10진수로 변경하거나 시간, 날짜로 변경해서 확인하시거나 커스텀 컨텐츠 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툴바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분석할 증거의 추가와 삭제를 담당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증거를 추가하시거나 드라이브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와 메모리의 캡처에 관련된 설정 기능입니다. 왼쪽은 디스크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버튼을 눌러서 디스크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메모리 캡처 기능으로 버튼을 눌러서 메모리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호된 파일과 암호화된 데이터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이 금고와 같이 생긴 것을 통해서 보호된 파일을 열수 있고, 키에 같이 생긴 이 버튼을 통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EFS 암호화된 파일을 감지합니다. 그럼 실제 사용을 통해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디스크는 제가 디스크 이미징을 할 디스크인데요. USB 64기가짜리 USB입니다.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그린 파일 2개, 그리고 파일 1, 파일 2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과 엑셀, 그리고 문서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 2 텍스트의 내용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EFS 암호화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암호화가 설정된 파일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준 다음, 파일 1에는 제가 삭제 파일 복구하기 실습을 위해서 생성한 파일로 삭제 파일 복구하기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두 가지의 파일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가 완료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디스크 이미징을 실행하기 전에 디스크의 쓰기 방지 옵션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디스크의 쓰기 방지 옵션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디스크 이미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변조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윈도우의 검색 기능에 CMD라고 입력한 후 CMD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줍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뜨게 되고 여기에 디스크 파트라고 검색해서 디스크 관리 기능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리스트 디스크라고 하면 현재 디스크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지금 디스크 1을 이용해서 디스크 이미징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니 Select 디스크 1으로 디스크를 선택해 주십니다. 각자가 실행할 디스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 온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크 특성이 설정되게 되고, 만약 실습을 진행한 후에 설정을 풀어주시면 클리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 설정을 한 이후에 디스크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배경화면에서 다른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려고 시도를 해도 디스크에 쓰기 금지가 되어 있다는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기 금지를 설정했으니 본격적으로 디스크의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Create Disk Image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툴바에 있는 이 버튼, 똑같은 버튼을 통해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이미 증거의 유형을 선택하는 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USB 드라이브를 이미징할 예정이라 피지컬 드라이브를 선택할 건데, 파티션에 나눠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로지컬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외에도 폴더 아니면은 이제 CD나 DVD 등의 디바이스를 이미징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Add를 눌러서
이건 이미지의 타입인데요. 저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E01 유형의 이미지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증거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실습이니까. 이렇게 여기는 사건 번호를 적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오늘 날짜를 적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증거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고요. 설명과 보사관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해준 뒤에 입력하지 않아도 창이 넘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입력을 해준 뒤에 다음 버튼 눌러주면 이미지가 저장될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폴더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에 저장할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미지 프래그먼트 사이즈는 이미지를 몇 개, 얼마나 큰 사이즈로 분리할 것인가를 말하는 건데, 저는 분리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 밑에 칸은 압축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압축률은 0에서 9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0은 전혀 압축을 하지 않는 것이고, 1은 압축 속도가 빠르나 용량이 살짝 큰 상태로 압축을 하고, 9는 반대로 속도는 느리나 용량은 작은 단계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6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 옵션을 켜주면 생성된 이미지의 베리파잉을 진행하는 옵션이고요. 이거는 그냥 같은 디렉토리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눌러주면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생성하시는 이 디스크의 용량이나 아니면은 아까 선택한 압축률 등의 조건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대체로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미징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을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고, 저는 64기가 USB를 사용하였는데 20분 정도 걸려서 이미징을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까 증명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시 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의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넘버 001로 된이 파일들이 방금 생성된 이미지인데요. 201으로 된 이게 실제 이미징된 이미지 파일이고요. 여기는 엑셀로 이렇게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에는 아까 설정했던 기본적인 정보와 안에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섬을 통해서 이미지의 무결성과 원본임을 증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완료했다면 FTK 이미저에 증거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툴바에서 Add Evidence Item을 선택해 주고 이번에는 증거의 타입을 이미지 파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성한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비던스 트리에 증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루트로 가면은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를 보시면 아까 있었던 사진, 그리고 사진의 내용, 파일 텍스트와 워크시트, 그러니까 엑셀, 그리고 워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진수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걸알수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커스텀 콘텐츠 속성 등이 표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실습, 삭제된 파일 복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록 중에 이렇게 파일에 작게 X 표시가 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파일들이 삭제된 파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아까 삭제했던 파일인 이두 가지, 이 사진 파일과 파일 1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삭제됐다는 표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 뷰에서 삭제된 파일도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완전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뒤 오른쪽 클릭을 하고 Export 파일을 눌러서 원하는 곳에 익스포트 해주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익스포트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성공적으로 익스포트 했다라고 뜨게 되고, 바탕화면으로 이동하면 파일과 이 파일이 이렇게 복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안에 삭제 파일 복구하기라고 라는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 파일 이외에도 이렇게 원래 존재하는 파일도 익스포트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해시 리스트도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삭제 파일을 모든 파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일 슬랙이라는 특별한 파일의 그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파일 슬랙은 물리적으로 파일에 할당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존재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파일 슬랙의 정보를 은닉할 수 있고, 파일 복구나 삭제 파일의 파편을 조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포렌식 작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이두 파일의 경우에는 파일 슬랙이 존재했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간단하게 암호화된 파일을 디텍트 해보시면, 이렇게 EFS 암호화된 파일을 디텍트 하였다라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와 디지털 포렌식에 사용되는 디지털 증거의 기존과 다른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FTK 이미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통해 FTK 이미저로 할수 있는 분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한 실습 두 가지를 통해서 FTK 이미저의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디스크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실습은 생성한 이미지를 통해 삭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